높임 표현도 우리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. 자, 우리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모습이었는데, 대상 간의 관계하고 대상의 인식을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. 그래서 자, 화자가 있으면은 자, 그 말을 듣고 있는 청자가 있고 자, 그 문장의 주어의 대상이 있는가 하면은 자, 부사라든지 또는 목적의 대상이 있습니다. 자, 이 부분은 그 우리 맨 첫 시간에 했을 때 15세기의 높임법과 비교할 때 한번 공부했을 것 같아요. 기억나요? 어떻게 기억이 한 달이 안 가? 어? 자, 그 문장에 주어를 높인다. 무슨 높임? 자, 주체 높임. 청자, 말 듣는 대상이다. 자, 이게 상대 높임. 부사어나 목적의 대상이다. 자, 우리를 이것을 객체 높임. 이때 대상 간의 관계라는 것은 일단 주체든 상대든 객체든 다 높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일단 화자보다는 높아야 할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또 화자가 가장 높을 때는 어떤 높임도 사용될 수가 없는 거니까요. 그럼 주체는 자, 화자보다 주체가 높고 그죠? 또한 누구보다? 그렇지요. 청자보다도 주체가 높을 때 만약에 화자보다 주체가 높다고 하더라도 청자가 주체보다 높다면 그때는 높임법을 사용할 수 없겠지. 그걸 압존법이라고 했어요. 다음 상대 높임은 주체나 객체는 볼 필요가 없잖아요.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만 보면 되는 거죠. 자, 근데 이게 많이 혼동을 했어요, 여러분들. 자, 객체 높임은 일단 화자보다 객체가 높고 두 번째 누구보다? 누구보다? 그렇지. 이 상황을 잘 기억해야 돼. 그래서 객체 높임은 화자보다 객체가 높고 또한 청자가 아닙니다. 주체보다 객체가 높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. 다음 두 번째는 높임의 특징입니다. 이제 우리 높임의 특징 그랬을 때 크게 보셔야 돼요. 자, 우선 자, 우리 작년도에 나왔던 문제인가요? 자, 우리 문법적 높임이 있고 그 다음에 어휘적 높임이 있잖아요. 이렇게요. 그러면 이 문법적 높임이라는 것은 자, 우리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 것이 뭐였어요? 아니, 초사라든지 어미라든지 전미사라든지 이거 아닌가요? 근데 우리 존칭 이 전미사는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. 나올 때 높임법 나온 건. 그래서 존칭 전미사 님의 형태는 주체 상대 객체 다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, 이걸 묻지는 않을 거예요. 이건. 그럼 바로 이 조사나 어미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 문법적 높임이고 자, 어휘 곧 단어를 통해 나타납니다. 이제 높임말 말이죠. 그리고 이 높임말의 형태도 우리는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었잖아요. 이렇게. 이해됐지?